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인데요. 뭘 털어요? 네, 국민의힘이 재산 털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영선 후보가 갭투기 의혹으로 공천 취소되자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 삼은 사람 김기표 부천을 후보입니다. 임명되었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원인이 갭투기였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상가 두 채 65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채가 57억 원입니다. 갭투기 규모로 보면 그분이 더 큰데? 대장동 관련 사건의 핵심 변호인이었다는 것. 그것 외에는 이영선 후보랑 뭐가 다른 것이죠?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반부패 비서관에 임명됐다가 갭투기 의혹이 일자 3개월도 안 돼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김기표 후보 입장도 들어봐야죠. 네, 제가 직접 물어봤더니 갭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사퇴할 때도 억울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를 위해 물러난 것이고 해당 의혹은 무혐의가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경기 용인갑 이상식 후보에겐 탈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분 재산이 5년 동안 50억 원이 증가했는데 5년 동안 납세 실적을 보면 얼마냐면 1,8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될까요? 이 후보자는 화랑을 경영하는 배우자가 보유한 작품 가격이 치솟았다며 미술품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일단 반박들은 다 나왔어요. 후보들 재산이 공개되다 보니까 그걸 보고 뭔가 미심쩍으면 다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기령 서울갑, 서울도봉갑 후보는 재산이 없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안 후보의 현금과 예금이 0원인 점을 지적하며 직장생활도 했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0원이다? 뭐 신고를 누락한 걸까요? 직접 물어봤겠죠, 또 역시? 네, 안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현금 예금은 1천만 원 이상부터 신고 대상이거든요. 안 후보 캠프 소득을 전세금에 쓰다 보니 남은 게 1천만 원 이하라면서 억지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중재라면 의료 파업, 저 중재 얘기 같네요. 네, 맞습니다. 한 위원장이 어제 이 의료계와 정부의 중재에 나섰는데 민주당 시나리오라고 비판했습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의사 대리를 통해서 정부가 일한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대폭 의사단체에 양보를 해서 문제를 그냥 봉합하는 이런 방식으로 당이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 시나리오였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왜 당이 나서냐고 꼬집었습니다. 정부의 일이지 당의 일은 아닙니다. 혹여라도 정략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기를.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 띄우려고 총선 때 표 얻으려고 짜고 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같네요. 네, 다른 야당들도 같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선발투수, 한동훈은 구원투수, 의정 밀실약 더 이상 안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청하자 갑자기 위원해졌습니다. 네, 이런 의심에도 한 위원장은 오늘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설적인 대화의 중재자로서 정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당정이 협력하는 건 밀실 야합이 아니라 장려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선거가 오긴 왔군요. 허경영, 최고 갑분 또 무슨 얘기예요? 네, 비례대표 후보 중에 최고 갑분 바로 허경영 후보입니다. 허 후보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는데요. 481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하며 1위를 차지한 겁니다. 2위보다도 5.4배나 많죠. 특히 3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때보다 재산이 40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와우, 3년 만에 409억 원이 늘 수가 있어요? 네, 본인은 SNS에서 축복 에너지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집과 자동차와 핸드폰과 모든 집기와 몸과 영혼과 그리고 직장까지 축복이 영원토록 들어가라. 네, 그런데 찾아봤더니 비결은 축복이 아니라 주식이었습니다. 허 후보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하늘궁 등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요. 3년 전 122억 원이었던 주식이 올해는 551억 원으로 오른 게 재산 증식의 비결이었습니다. 아, 실제로 그런데 저 주식이 저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 이 주식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평가액에 주관이 섞일 수 있어 정확한 금액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 후보 최근엔 본인의 종교시설에서 신도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죠. 출마만 해도 벌써 8번째인데요. 어떤 논란에도 매번 출마하는데 이 정도면 선거가 그냥 연례 행사 같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